캔디 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공예 프로젝트 모루인형 만들기 영상입니다. 우! 요즘 또 이 모루인형 만들기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겨울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레진아트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예 키트를 만들고 싶어서 모루인형 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모루인형 진짜 만들기 쉽고 저렴하고 귀여워서 이번 겨울 나만의 인형 키링 만들기로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일 기본적인 두 발로 서 있는 모루인형을 만드는 방법이랑, 두 번째는 이렇게 깜찍한 네 발로 서 있는 모루인형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판 마니 인형을 키링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실 수 있도록 마니 캐릭터 모루인형 키링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 영상은 제가 직접 고안한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올라와 있는 유튜브나 블로그 글을 보고 거기서 제가 진짜 여러 개를 만들어 보면서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팁 같은 거를 더 추가하고, 그리고 요 하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벨롭 해가지고 제가 도안을 만들어 본 거라는 점 참고해주시고, 제가 참고한 영상이나 블로그 글들은 영상 설명문에 제가 같이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두 발로 서 있는 아이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루가 크게 이렇게 뽀글뽀글한 모루랑 밍크 모루랑 있는데요,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모루의 길이는 1m입니다 길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고리 부분에 손가락 두 개를 넣은 다음 두 번 이렇게 감아서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구멍이 생겼죠? 그래서 요 구멍 부분에 요 끝에 이 두 줄 있죠? 요거를 다시 이렇게 구멍 안에 쏙 넣어줍니다. 그래서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끝부분에 가면 이런 식으로 고리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를 원하는 동물의 귀 길이만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토끼를 원하시면은 길게 토끼를 할 수도 있고, 고양이나 곰돌이를 원하면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짧게 원하는 귀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한번 토끼로 해볼게요. 여러분, 참고로 모루인형은 망해도 몇 번이고 다시 풀어가지고 모양을 다듬을 수 있어서 망하는 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 모양이 잡혔으면은 여기 구멍이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이것도 납작하게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얼굴 뼈대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귀 부분을 두 번 감아주세요. 두 번. 아, 그럼 어느 정도 토끼 모양이 벌써 나오죠? 자, 이제 그러면 얼굴을 살짝 입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완전 뼈대밖에 없잖아요. 요 반대쪽 한쪽 있죠? 이거를 귀 사이로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끝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사이에 생긴 구멍에 이렇게 넣어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지어줬죠? 그리고 다시 반대편도 똑같이 귀 사이로 이걸 넣어서 구멍이 여기 이렇게 생겼죠? 귀 사이로 넣은 다음 옆으로 이렇게 빼준 다음에 다시 이 옆에 있는 거를 구멍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얼굴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통통해졌죠? 그러면은 요 앞에 있던 모루들은 이렇게 밑쪽에 목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주고, 귀 모양 같은 것도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좀 얼굴을 좀 더 납작하게 만들려고 좀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밑에서 두 번 꽈줍니다. 고정을 해주는 거죠. 꽈주는 거는 고정해주는 의미예요. 그럼 이렇게 두 줄이 다시 나왔잖아요. 이 두 줄로 졸라맨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팔이 어느 정도는 길어줘야지 예쁘게 나오거든요. 팔 길이 가 지금 한 3cm 정도 되게, 여기서부터 3cm 정도 되게 만들어줬어요. 반대쪽 팔도 같은 길이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가운데에 만난 철사를 두 번 이렇게 돌려서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팔도 두 번 이렇게 꽈서 고정해줄게요. 다리도 똑같이 팔 길이랑 비슷하게 접어줍니다. 뒤로. 그럼 약간 졸라맨처럼 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한번 이렇게 꼬아주시고 다리도 꼬아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몸이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몸을 감싸줄 거예요. 얘들을 이렇게 어깨 쪽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앞쪽에 이렇게 얘들이 다시 튀어나왔죠? 이거를 배를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 X자 형식으로. 그럼 몸이 이렇게 굉장히 토실토실해집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 있죠?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꼬아가지고 꼬리를 만들어줘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그냥 몸에 칭칭 감아서 몸을 더 통통하게 만들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꼬리를 만들면요, 짜란! 설 수가 있습니다. 꼬리 없으면 이렇게 띡 하고 누워지잖아요. 근데 얘는 꼬리 때문에 설 수도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저의 팁. 꼬리도 있으니까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브라운 토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굉장히 다양한 눈, 코, 입 파츠들이 있어요. 저 이제 키트에 포함된 제일 기본적인 3mm짜리 콩알 눈으로 대략적으로 위치를 이렇게 찝어가면서 잡아줍니다. 근데 이게 진짜 눈 위치에 따라서 이 인형 얼굴이 천차만별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코도 제일 기본적인 5mm짜리 코로 달아줄게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곳에 와이어 때문에 잘 안 들어가면은 송곳이나 약간 안전바늘 같은 걸로 철사 사이에 구멍을 만들어준 다음에 달아주세요.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노멀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조금 킹받지만 귀엽게 눈, 코, 입을 모여라 이렇게 해도 약간 킹받지만 귀여운 느낌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눈, 코, 입 멀게 코도 살짝 밑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정형적인 인형 느낌으로 할 수 있죠? 저는 한 적당히 요 정도 느낌으로 해볼게요. 색깔 때문인지 코카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위치가 됐으면요 목공풀을 가지고 와줍니다. 요 뒷부분에 목공풀을 발라주세요. 철사 부분에. 목공풀 없으시면 순간 접착제나 공예 접착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시 눈을 잘 넣어서 배치해주세요. 짠! 이렇게 눈, 코, 입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꾸미기 파츠들이 있죠. 꾸미기 파츠들도 제가 엄청 귀여운 애들로만 엄선해가지고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붙이기 전에 어느 정도 한번 배치를 해보신 다음에 요 선글라스 파츠에다가 목공풀을 붙여가지고 그냥 원하시는 부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정말 귀엽지 않나요? 여기에 목이 심심해서 얘도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려고요. 진주 구슬 파츠들 있죠? 우레탄 줄에 진주 구슬들을 하나씩 끼워주겠습니다. 진주 개수는 여러분 취향대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대체적으로 한 15개 정도 넣으면은 완벽한 진주 목걸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진주 구슬이 이렇게 끼워졌으면은 목걸이 끈을 두 번 묶어줍니다. 이렇게 꽉꽉 짱짱하게 묶어주고 묶은 매듭에 있죠? 여기에 접착제를 묻혀줄게요. 참고로 목공풀보다는 순간 접착제를 묻혀주는 게 풀릴 위험이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끈은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토끼한테 매줄게요. 귀엽죠? 짠! 그럼 이런 식으로 엄청 깜찍한 진주 목걸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진주 말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비즈들로 포인트 목걸이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인형으로 만드셔도 괜찮지만 제가 또 이렇게 키링을 또 준비해놨죠. 이 고리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토끼 귀 부분에 와이어가 있었잖아요. 그 사이로 이렇게 키링을 찝어서 연결만 해주시면 짜란! 키링으로 걸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다음은 사족보행 귀여운 고양이 모루 인형 키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검은색 벨벳 모루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똑같이 손가락을 두 개 두고 두 번 꽈줍니다. 그리고 구멍 사이로 모루를 쏙 넣어줍니다. 만드는 법은 아까 이족보행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귀 모양 있죠? 귀 모양을 좀 짧게 이번에는 만들어 줄게요. 고양이여야 되니까 얼굴 부분도 눌러서 얼굴 뼈대를 완성시켜 줄게요. 망해도 걱정 마세요. 다시 풀러서 만들면 돼요. 아랫부분을 두 번 묶어서 고정해 주고 귓부분도 두 번 묶어서 고정해 주세요. 4족보행 만드는 거는 2족보행이랑 똑같기 때문에 거의 맨 마지막 부분 제외하고는 내용이 동일해서 처음 만드시는 분은 처음에 나왔던 그 이족보행 부분을 봐주시는 편을 추천드려요. 거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이 밑에 있던 애를 귀 사이로 올려서 옆으로 나온 와이어를 빼서 앞쪽 얼굴을 통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도 귀 사이로 올리고 옆쪽으로 빼서 구멍 사이에 얘를 넣어서 얼굴을 통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얼굴을 좀 더 다듬고 갈게요. 다듬고 밑에는 얘를 한 번 두 번 묶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렇게 털이 붕성붕성 행게 좋긴 하지만 더 고양이 같은 걸 원하시면은 약간 가위로 털을 다듬어 주셔도 괜찮아요. 뾰족하게 털을 다듬어 주는 거죠. 두 번 꽈서 고정이 됐으면은 아까랑 똑같이 팔을 만들어 줍니다. 너무 짧으면은 좀 볼품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cm 정도 잡아주고 몸통 부분 다시 두 번 꽈주고 팔도 두 번 꽈서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도 이렇게 접어 줄게요. 다리도 두 번 꼬고 뒤에도 두 번 꼬고 그러면 이렇게 됐죠. 몸통이 지금 또 굉장히 얄쌍하기 때문에 뒤 어깨 부분으로 얘들을 끌어와서 몸통을 또 한 번 이렇게 감싸고 뒤로 얘들 뽑아준 다음에 꼬리를 길게, 최대한 길게 만들어줍니다. 꼬리를 좀 더 긴 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깨로 넘어오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상태에서 몸만 한 번 이렇게 감싸서 이 끝부분에 철사가 안전하도록 조금 반 정도 접혀있거든요. 그 철사를 이렇게 빼가지고 꼬리 길이를 좀 넓힌 다음에 끝부분을 다시 살짝 눌러서 철사가 위험하지 않게 잡아주셔도 충분해요. 그럼 이렇게 좀 긴 꼬리가 완성되죠. 자, 이제 이 이족보행을 사족보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꺾어줍니다. 꼬리도 살짝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냥 팔다리를 사족보행처럼 이렇게 내려주시면 사족보행 고양이 완성입니다. 자, 이제 똑같이 눈을 넣어줄게요. 일반 콩알눈으로 하면은 털에 묻혀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고양이 눈을 사용해주시면은 눈을 보기 편합니다. 코도 핑크색 코로 해볼게요. 와, 정말 깜찍하군요. 눈 뒷부분에 목공풀 발라주고 넣어줍니다. 목공풀이 없으시면 다른 접착제를 쓰셔도 괜찮다. 짠!
정말 깜찍하죠? 여기에요 고양이는요 또 우레탄 줄을 사용해가지고 수염을 만들어줄 거예요. 원하시는 수염의 길이로 우레탄 줄을 똑같이 6가닥 잘라주세요. 그리고 수염 끝부분에 접착제를 또 묻혀줍니다. 안쪽에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한 가닥씩 수염을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짠! 이렇게 수염까지 달아주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제 최애 버전. 여기에 또 이렇게 귀여운 깜찍한 별집게로 아하하! 진짜 너무 귀여워.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접착제를 하체 뒤에 발라서 부착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모루 인형도 여기 키링을 또 똑같이 사용해서 몸통 쪽에 키링을 달아볼까요? 조금 여기로 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모루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철사 부분에. 그리고 차라리 이 부분을 달고 싶은 곳 키링 부분에다가 달아주시는 편이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짜란! 검은 고양이 키링 완성! 완전 귀엽죠? 자, 이제 마지막은 마니 모루 인형 만들기입니다. 비슷해요. 처음 시작은 똑같이 모루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손가락 길이 두 개에 이렇게 두 번 꽈준 다음에 여기 구멍 사이에 두 개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빼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는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모양을 직선 형식으로 잡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던 애들을 옆으로 이렇게 프레첼 모양으로 빼주면은 하트 모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아랫부분만 두 번 꽈서 고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구멍 부분에 얘를 서로 반대편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두 개의 실이 나오죠? 여기서 앞에서 다시 한번 두 번 꽈주세요. 자, 이제 얼굴 부분을 통통하게 만들어줄게요. 아까는 이렇게 바로 위로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그러지 않고 옆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위에 부분에서 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생긴 구멍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것도 똑같이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구멍에 넣어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이렇게 한번 두 번 이렇게 묶어줍니다. 짠!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됐죠 벌써? 그리고 다시 이 앞에 양옆으로 구멍에 얘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다음에는 여기 아직 구멍이 남아있잖아요. 이 구멍에 계속 얘를 이렇게 한번 넣었다가 윗부분으로 감은 다음에 다시 뒷부분에서 다시 얘를 구멍에 얘를 넣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트를 통통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끝부분은 튀어나오지 않게 이 구멍 속에 쏙 잘 넣어가지고 마무리해줍니다. 얘도 똑같이 반대편을 한번 감아서 구멍으로 나오고 또 한번 감아서 구멍으로 나오고 또 감아서 뒤에 구멍으로 나오고 또 감아서 이렇게 쏙 안쪽으로 숨겨줍니다. 짠! 그러면 하트 모양이 완성되죠? 여기에다가 모양을 조금 더 통통하게 수정해주세요. 북실북실한 게 정말 마니 캐릭터 같죠? 자, 여기에도 눈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마니는 타원형 콩알눈이기 때문에 타원형 콩알눈을 배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빨간 코가 살짝 입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코를 저는 마니 캐릭터 입으로 활용을 해줄 겁니다. 약간 웃는 입 같아졌죠? 정말 귀엽지 않나요? 자, 요 상태로 똑같이 고정해주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런 식으로 비즈 같은 장식을 달아줘도 귀엽겠죠? 요 마니 캐릭터도 날개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 사이를 틈을 벌려서 가방에 달고 다니면 됩니다. 여러분 모루 인형 만들기 재밌게 보셨나요? 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엄청 쉽고 거의 한 15분 만에 인형 하나 뚝딱 만드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인형 만들기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준비한 키트에는요 이렇게 네 가지의 제일 기본적인 색상의 모루 인형을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이랑 랜덤 색상의 모루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좀 더 특별한 나만의 모루를 만드실 수 있는 키트로 제가 준비했고요. 물론 눈, 코, 입이나 이런 수염을 달 수 있는 우레탄 줄이라 제가 엄선한 귀여운 꾸미기 파츠들이라던가 그런 게 다 포함이 된 얼티밋 모루 인형 키트가 하나 준비가 돼 있고요. 아, 나는 다섯 개까지는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의 최애 캐릭터인 이 검은 고양이 모루 인형 키링을 만들 수 있는 단일 키트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 확인해 주시고요. 마니 인형 완제품보다 더 빨리 출시된 마니 인형 만드는 방법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키링을 직접적으로 가방에 단 완성샷도 여기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귀여운 마니 가방에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공예 취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